이곳은 형형색색의 신형 소나타가 전시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부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현대자동차 신형 소나타가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했죠.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 소나타와 외관 디자인은 같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연료 효율성과 정숙성, 친환경 이미지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면부는 리플렉션 패턴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캐스케이딩 그릴을 적용했고요. 친환경차 모델에 걸맞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입체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터빈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하이브리드 전용 16인치 또 17인치 알로이 휠 등을 적용했고요. 후면부의 리어 콤비 램프는 상단에 추가로 스포일러를 적용해서 공력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후면부는 좌우를 가로지르는 얇은 리어 램프의 레이아웃과 리어 스포일러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최고의 연비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집약해 이전 모델 대비 10% 향상된 20km 이상의 연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차량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 시스템 솔라루프를 국내 양산차 최초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적용했습니다.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솔라루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1년에 약 1,30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연료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와 운전자의 사용 편의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오는 6월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